안녕하세요. 크로스 디자인입니다. ICO 코인 시장에 상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진행하게 되는 사전 판매 예약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의 제작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제작사와 해서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와 협업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먼저 검색 기반의 요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PC 홈페이지인데 모바일로도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사이트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업력이 6년이 넘었습니다. 반응형 웹사이트만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들도 반응 웹사이트들을 저희도 합니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합니다 하는 정도인 거고요. 저희는 벌써 만 6년이 넘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반응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PC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두 가지 사이트로 운영하시는 경우에 사이트가 검색률이라든지 반영률 이런 것들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C와 모바일 사이트 운영하는 사이트는 문이 두 개죠. 그래서 50명씩 방문했다 그러면 두개 사이트가 나눠서 100명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반응형이니까 PC와 모바일을 접속해도 문은 하나죠. 그래서 접속자가 70명이라도 PC와 모바일 따로 사용하는 홈페이지보다는 상위로 올라갈 순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또 말씀으로만 드리면 저희가 예의가 아니겠죠. 저희가 그동안 만들었던 그 다양한 홈페이지들의 레퍼런스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치과병원 이런 것도 홈페이지를 많이 하는데 수지에서 임플란트 잘하는 곳, 저희가 만든 곳이 네이버 1위고요. 구글도 1위네요. 패션 전문학교, 저희가 만든 데가 1위고요.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요가학원 쪽인데요. 여기도 거의 잠실, 선릉, 교대 다 저희가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병원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작위를 추출했을 때도 이렇게 네이버에서도 구글에서도 해당 키워드로 1위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전 판매 예약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우리 코인이 좋은데 이걸 알리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못 봐요. 그러면 판매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사전 판매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가치 있게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3차까지 판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는 현재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을 하였고 거기에 맞게끔 현재 또 사전 예약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해서 기간은 한달 10일 정도의 이벤트 사전 예약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결과이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 이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인정이 됐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럼 이거를 전달하는 홈페이지의 역할을 어디까지 담당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거래소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래소에 대한 UI 베이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작을 하였고요. 해서 그냥 보통 그 동영상만 가지고서 인포그래픽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라는 영상만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거하고 현격히 다르죠. 그래서 자, 이런 걸다 한올 코딩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더라. 보시면 반응형 구현 잘 하였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쇼핑몰 기반의 구성까지 다 되어 있어서 결제까지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사전 예약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좌의 예시도 보시게 되면 해당 계좌 예시 구성과 채굴 수량이라든지 이런 상황적인 레퍼런스들이 명확하게 잘 담겨 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따라가지 못하면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확장성인데 이 좋은 코인이 이게 스포츠 코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팀들이 다 솔드아웃돼서 다 판매가 되었는데 이 좋은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그냥 뭐나 하나 사고 끝. 그러면 좀 별로죠. 저희는 이제 추천인 제도라는 기능을 여기서 저희 개발이 되어서 한 사람이 회원가입을 했고 추천 코드를 가지고서 여러 곳에 이렇게 배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와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추천인이 등록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 덕에 방문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스팅에 무리가 많이 가서요. 서버 호스팅 관리회사에서도 IDC 센터죠. 연락이 몇 번씩 왔었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DB 쪽에서 충돌이 나는 거죠. DB가 폭주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이트가 회선이 느려지는 현상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명확하게 테스트하고 파악하고 처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 사이트가 마지막 사전 판매 3차까지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찾아가는 것은 신뢰성이 문제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이전에 보스코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전자지갑까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웹사이트로 제작했던 사례의 경험이 있고요. 이 로고를 제작했던 경험의 사례도 가지고 있으며 여기 스포와이드라는 로고 또한 저희가 개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배수와 개발에 대한 요소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확산을 많이 시킬 수 있는지 처음에는 여기 스포와이드를 카톡에 공개 채팅방 이런 곳에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카톡도 이제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제안도 해서 추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될지 어떤 로직을 통해서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치와 이런 개발적인 경험성, 그 다음에 서버 관리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 다 갖춰져 있기에 크로스 디자인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하게 되신다면 아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끄는데 저희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그 사례들과 경험치들을 그대로 오픈하고 그 경험치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